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1입니다. 원래는 극장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4월 23일, 네, 토요일에, 뭐, 다른 영화를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봐서,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 영화를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타미 페이의 눈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극장 개봉 안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올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수상작입니다. 제시카 체스테인이 이 영화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스터 이런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 주목 그 극장 개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일종의 전기 영화예요. 타미 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타미 페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의 과거에 그 전도사로 활약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원래 테미 페이 메스너라고 나오고 42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사망을 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TV 전도사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또 그 메이크업 같은 게 굉장히 특이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나중에 이제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주목받았던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원래는 요 지금 영화에 이제 이거 스틸컷인데 영화에 한 나온 장면인데요. 실제는 이 인물들이죠. 이 두 부부. 타미 페이 베이커 이 인물인데 이 부부가 이제 그 80년대에 뭐 상당히 잘 나가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선교 네트워크 그 TV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당히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야 당연히 이 사람들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감흥이 많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에서 지금 이 제시카 체스테인이 연기한 인물이 그 얼굴 형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따라한 거죠. 원래 제시카 체스테인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상당히 다른 이미지의 모습으로 분장을 되게 많이 애써서 했던 경우입니다. 이 인물이 이 인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변형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이 사람 실존 인물인지를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큰 차이고, 원래 헐리우드가 전통적으로 이 실존 인물을 실감나게 연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수상자들 중에 상당수가 또 많이 그런데, 이 타미 페이의 눈,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기 영화의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감흥이 한국 관객들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속에 지금 이 제시카 체스테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나무 주연상입니다. 같이 주연을 맡고 있고요. 두 부부가 이제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지금 사이트 정보에 의하면 이제 빈센트 도노프리오가 이들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이쪽에 빼앗는 목사한 한 명으로 등장해 보수 계열의 목사로 등장을 하고요. 이 체리 존스가 엄마 역할을 이 타미 페이의 엄마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뭐 나름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인데요. 상당히 이 영화의 이제 맨 앞에 수비스 한간을 이루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이 타미 페이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눈화장 같은 걸 되게 진하게 했던 건 아니고. 유명세를 얻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종의 문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타미 페이가 이제 화장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노년의 이제 타미 페이죠.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 영화는 이쪽에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타미 페이가 실제로 잘 나가다가 뭐 이 일종의 뭡니까 횡령을 한 거죠. 이 공적인 자금을, 그러니까 주로 TV 전도사였으니까 TV 전도사로서 얻은 수입들을 이제 자신이 이제 호화생활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명성이 추락을 하게 되고, 그런 재산도 많이 빼앗기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이쪽이 추락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타미페이가 재밌는 인물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전도사입니다만, 80년대 에이즈 시대거든요. 에이즈 시대에서 또 에이즈 환자가 주로 거기 많이 많았던 인물들이 그 LGBT, 게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개념, 약간 보수 종단에서는 그런 일종의 죄악같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주류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타임페이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영화 속에서도 이 한 명의 이제 그 에이즈 환자가 벌린,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데, 그분과 이제 같이 인터뷰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 전도사로서 당시 주류 종단들에 갖고 있는 보수적인 남성 중심의 그런 종단들과 좀 차이가 있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는 타임페이를 뭐 그렇게 빌런처럼 마치 누아르의 주인공처럼 성공과 추락을 거듭하는 그런 단계의 인물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 면에서 제시카 차스타인의 연기는 매우 외적인 면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목소리까지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는,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베티 봅스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약간 앵앵거리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특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오디언스 스코어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높고요. 평단에선 69%니까 아무래도, 좋은 평을 받은 편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제 주는 약점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감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리고 구성적으로도 영화가 좀 그 루즈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박진감 있게 좀 중반 정도까지는 잘 추적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쇠락의 과정들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쇠락 이후의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미페이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고, 타미페이라는 인물을 좀 더 조명을 많이 하기 위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박진감, 구성의 조밀함 같은 것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야기가 쭉 퍼져 있다가, 어느 정도 수습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미국 보수종단 사이에 이 사실 이들이 성공을 거둔 건, 이 부부가 성공을 거둔 건 일종의 좀 의심을 많이 받았다가, 이 보수종단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이 성공을 거두자 그 성취를 좀 빼앗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치밀하게 묘사되는 건 또 아니고,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일종의 뭡니까? 복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제 소비 생활 같은 것들을 막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낭비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아까 이제 어리석은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현명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뭐 그런 단계들 자체도 약간 이제 뭐 심하게 그렇게 아주 많이 심하게 망가지진 않거든요. 약간 기독교란 틀 안에서 있는 인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탐페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인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사람은 애초에 성공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란 환경이 이제 미네소타의 아주 깡촌에서 엄마가 이제 교회에서 먹고 사는데 유일하게 피아노 연주자이기 때문에 있는데, 엄마가 당시에 그 아주 보수적인 종단에서는 재혼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여겨서 타미페이는 일종의 재혼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에 시작되고,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타미페이가 일종의 성령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뭐 이렇게 뭔가 신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이게 막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외계어 같은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주목받게 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물론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진짜로 성령이 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타임페이 연기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걸 뭐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인정 욕망, 어렸을 때 결핍되었던 인정 욕망이 그런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그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 계열의 일종의 뭐 신학대학 같은 데를 가고, 거기서 이 남편을 만나는,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하는 인물을 만나는 거거든요. 짐 베이커라는 인물인데. 그러면서 둘이 일종의 엔터테이너로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뭐 학칙상 둘이 그 대학 내에서는, 그 대학 다니고도 있던 대학 내에서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뭡니까, 그 퍼펫, 인형극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면들이 이제 잘 묘사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제 2000년도에 나온 1시간 19분짜리 그 19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다큐멘터리. 실제 타미 페이도 참여를 했던 인물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타미 페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타미 페이가 했던 이 원작을 가지고서 이 The Eyes of Tammy Faye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시간 6분이고요. 감독은 마이크 쇼월터는 배우 출신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영화들 보면 빅식이라든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식 좀 유머가 섞여져 있는 코미디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고요. 빅식도 이 쿠알란 이 양반이 이제 당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예,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배우들의 연기를 뽑아내는 데는 능력이 있는 감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미 페이의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성공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에 그런 좀 재미까지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좀 늘어진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다는 좀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뭐겠냐면, 여기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제시카 차스타인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빙의를 했어요. 우리가 제시카 체스테인 하면 제로 다크 서티 같은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네, 아카데미 어디 있습니까? 배우 출연 제시카 차스테인 하면 이제 대표작들이 여기 보시면은 액션 영화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토를 보시면 네, 뭐 355 같은 영화네요. 이건 이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되게 강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액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뭔가 그런 강단이 있는 역할 때문에 이런 첩보원이라든가 전문직 여성으로 되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 제시카 차스테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이미지 변신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었던,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좀 그 마음도 따뜻한데 또 순진하면서도 약간 이제 순진하기 때문에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면을 보여준 타미 페이라는 인물을 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연기를 아주 정말 뛰어나게, 목소리 아까 했던 외모의 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그래서 사실 약간 이 실제 인물이 어땠는지를 살짝 보고서 보면 영화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적으로 중후반부가 넘어가면 좀 지리한 느낌, 그리고 너무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감정을 이입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또 관점이 재밌는 점은 이 점도 재밌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이 80년대 이 보수공단 내에서 특히 이제 남사들의 식탁에 지금 이 타미 페이가 끼어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시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당시에 선거 캠페인에서도 공화당 정부라든가 이런 쪽을 지지하는 입장인 이 사람들에 비해서 타미 페이는 오히려 이제 에이즈 환자들도 품어주려고 하고, 성소수자라들 담아주기도 하고 있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좀 이해하고, 같이 하려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사랑이 중심이 된, 뭐 그런
따뜻한 인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이 탐페이라는 인물들을 좀 복합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미국 기독교의 보수 종파 내에서도 뭔가 그런 따뜻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도 매력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화에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 엄마는 전형적인 그 보수적이고 그런 인물이고 이 타미 페인은 상당히 그 쇼맨십이 뛰어난 일종의 연예인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들 속에서 엄마의 인정을 평생 받고자 했었던 타미 페이의 모습들 같은 경우도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원래 이 시작점 자체가 엄마의 그런 어렸을 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숨기고 싶은 딸이었던 것에서 공인받기 위한 그런 애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첫 부분에도 그런 장면이 시작하고 영화의 후반부에서도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잠깐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그런 관계들 자체를 좀 충분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 편은 아니고 약간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체스타인의 연기만 보더라도 뭐 충분히 훌륭할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실 만한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미 페이의 눈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방식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